이건 진짜 네 양양펀치감이죠. 술사F 여러분, 저 또 왔습니다. 술사 나흥식입니다. 길고양이들이요. 아직도 오해와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이거 관련돼서 제가 하나하나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뚱뚱한 길고양이 많던데 얘네들 잘 먹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에요. 우리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퉁퉁 붓잖아요. 똑같습니다. 고양이도 염분이 많은 음식 먹다 보면 부종이 잘 생기거든요. 근데 그걸 잘 먹고 다녀서 뚱뚱하다고 오해를 하는데, 아 이거 길거리에서 먹을 게 과연 있을까요? 길고양이 귀여워서 만져보고 싶은데 왜 후다닥 도망가냐. 당연히 길고양이는 야생성이 있어서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는 게 당연해요. 사람한테 당연히 살갑게 다가가는 고양이도 있겠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양주하는 거는 좀 삼가해야 돼요. 영역이 분명히 있는 동물이라 낯선 냄새에 또 한번 묻히면 다시 영역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. 근데 이런 오해와 편견들 고양이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, 닭대리한테도 존재하죠. 밖에서 예뻐할 거면 왜 데려다 키우지? 왜 안 키워? 이 길고양이는 얘네만의 삶이 있어요. 오히려 억지로 집냥이, 집고양이로 만든다는 게 얘네의 삶을 망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길냥이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거지 단순히 예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모르시는군요.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양이를 돌보고 앉아있냐? 아 이건 진짜 네 양양펀치감이죠.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고양이의 생명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내 눈앞에 어떤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걸 내 작은 행동 하나로 살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? 그걸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 중 캣맘, 캣대리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정말 정말 진심으로 좋겠어요.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, 말 못하는 애들 오히려 학대하는 거 아니냐. 중성화 수술은 절대 학대가 아니고요. 도심 속 고양이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게 조절하는 겁니다. 서울시에서는 전체 길 고양이의 70%가 TNR을 통해서 중성화가 됐을 때 이게 개체수 조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길 고양이의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로 공존입니다. 공존이라는 말에는 공생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.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게 곧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을 길 고양이들과 일사F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들 힘찬 마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되세요. 양양. 부끄럽죠?